우리나라도 15년째 결핵 발생률 1위거든요. 오! 그래요? 네. 1위예요? 네, 1위로 났어요.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전쟁의 사상자의 3배 이상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가량이 감염됐다고. 절반이요? 스페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예. 시작한 병입니다. 근데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다 있어요. 근데 이 독감이 요즘에도 있다고요? 정확한 원인을 몰랐는데 뭘로 발견이 되냐면